5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바탕가스 아닐라오.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곳이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코코넛 쉐이크를 주문하니까 나무에 직접 올라가 코코넛을 따서 주스를 만들어주네요. 역시 필PD, 여직원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 잘한다고 했었던 여직원 치나, 대왕 중식칼을 무사처럼 휘두르며 코코넛을 작살내고 있습니다. 아빠 이거 봐라, 봐라 옹고기가. 어? 사람? 이 아이가 지금 왜 이걸 따고 있냐 하면요, 제 동생이 부코 쉐이크, 코코넛 쉐이크를 마시고 싶다고 주문 가능하냐고 물어봤는데 잠깐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시크하게 사라지더니 이 아이는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랍니다. 기분 좋은 미소를 가진 아이인데 칼 들고 나무로 올라가 코코넛 따는 모습은 마치 산에서 내려온 아이 같습니다. 잘 익은 코코넛을 따서 반으로 작살낸 후 맑은 물은 원샷으로 끝내버리고 하얀 코코넛 속살을 파내서 시원한 쉐이크를 만드는 거죠. 역시 필리핀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오늘 저녁 메인 메뉴인 필리핀의 자랑거리, 각종 행사에 절대 빠지지 않는 통돼지 바베큐 레촌이 도착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작은 돼지 한 마리에 5천 페소, 약 11만원 정도면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놈, 가격이 11,000 페소가 넘습니다. 26만원, 거의 두 배가 올라버렸죠. 여직원 치나 또 등장했습니다. 역시 이 친구 3명의 할 일을 혼자 하고 있네요. 코코넛 작살내다가 레촌이 도착하니 어디선가 또 달려와 바나나 잎을 깔고 세팅을 하고 있네요.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 친구 저희 집 관리인으로 데려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참 뭘 해도 될 친구일 것 같네요. 돼지 한 마리 레촌, 필리핀 여행 다니시면서 많이 드셔보셨나요? 이 정도 사이즈 한 마리면 손님 20명 정도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아서 직원들도 집에 가져가 신나게 먹고 또 남는 양입니다. 저도 필리핀 여행 다닐 때 오늘 기분 한번 내야겠다 싶으면 한 마리씩 주문하곤 했었는데요. 기름기가 쫙 빠진 살코기와 바삭한 껍질, 하지만 한국인 입맛에는 뭔가 조금 부족해서 많이는 못 먹는다는 게 함정인데요. 하지만 각종 소스와 함께라면 조금은 더 가능합니다. 스페인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필리핀 레촌은 가짜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스페인에 직접 가서 오리지널 레촌을 한번 맛보면 껍데기 한 입 먹는 순간부터 감동이 밀려온다고요. 솔직히 필리핀 레촌 맛으로는 이게 뭐지 싶지만 이 비주얼은 진정 필리핀의 자랑거리, 최고라고 인정하고 싶네요. 바다 앞쪽에도 또 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밤에 오줌 싸실랑가 불장난을 준비 중이시네요. 밤바다를 보며 작은 화로에 불을 붙이고 오늘 야간 음주 타임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레촌을 작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마저 일 잘하는 여직원 치나가 하는 거면 사장님한테 컴플레인 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듬직하게 생긴 친구가 토막을 내고 보조 친구들은 손님 테이블로 세팅할 수 있게 부위별로 나눠 담는 역할 분담까지 해내고 있네요. 오늘 저녁 식사를 하는 손님은 대략 15명. 주방에서 별도로 준비한 골뱅이 무침과 소면, 오징어 튀김과 각종 쌈 야채들, 메인 메뉴로 고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빈속이니까 입가심으로 시원하게 레드홀스 한 잔 때리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오늘은 맥주 한 잔 하고 일찍 자야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살짝 얼어버린 진로와 깔라만시, 이 조합이라면 저의 다짐이 또 물거품이 될 것 같네요. 통돼지를 작살내던 힘 좋은 친구는 유유히 사라지고
또 연약한 여직원들만 몰려 있습니다. 밥 먹다가도 이런 장면은 귀신같이 담아내는 필피디입니다. 살코기는 퍽퍽해서 도저히 못 먹겠고, 그래서 다리 한번 뜯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보여드리지 않은 게 있네요. 한땀 한땀 손으로 직접 짜서 만드는 깔라만시 원액 제조 현장인데요. 이 영상은 대략 10만원이 넘는 다이빙샵 직원들의 팁에 추가로 수고비까지 들어간 귀한 영상이거든요. 한국에서도 깔라만시가 유명하죠. 그래서 원액을 팔기도 하는데 이렇게 직접 짜서 만드는 건 퀄리티가 다릅니다. 이 모습을 촬영하고 있으니 사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는 올리지 말아달라고요. 혹시나 영상 보고 한국에서 놀러온 손님들이 만들어달라고 하면 직원들 손이 남아나지 않을 거라고요. 깔라만시 원액 필요하신 분들은 공항 가기 전에 SM 쇼핑몰 가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혹시나 영상 보고 이곳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수작업한 깔라만시 원액을 요청하신다면 직원들에게 두 당 2천 페소씩은 주고 만들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그 정도는 줘야 번거롭게 몰에 가지 않아도 되고 샵에서 체크아웃 할 때 바로 고퀄리티 깔라만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 먼 길 온 동생, 밤바다 보며 작은 불 지피고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뻥 뚫린 바다와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밤하늘에 별은 쏟아지고 분위기가 기가 막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한잔하기는 딱 좋은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캠핑 의자 사이즈가 작아서 저처럼 100kg의 인간들은 허벅지가 터질 듯한 고통으로 앉아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취해서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술에 떡이 되어버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서 술도 안 취하겠다 하는 곳에서 술 마시는 기분이요.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팽 하고 돌아버리는 느낌이 들죠. 아주 더운 필리핀의 한여름 6월, 한국에서 온 동생 덕분에 자연산 회도 먹고 아닐라오의 다이빙샵 사장님 덕분에 이틀 동안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재미있는 에피소드 영상에 담아 보여드릴 수도 있었고요. 필피디 유튜브 채널이 언젠가 10만 구독자가 된다면 저도 이벤트 같은 걸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골린이라 골프 라운딩을 나가는 건 힘들 것 같은데 기회가 한번 된다면 저와 소통하는 좋은 분들과 펀다이빙 투어를 한번 간다든지 아니면 다이빙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 초보자분들은 제가 직접 교육시켜드리는 시간도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교육비 파격 할인은 덤이죠. 언젠가 꼭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필피디 채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전세계의 다이버분들, 강사분들 항상 앉다 질다 하시길 바랍니다.